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 이상설 등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 사회는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에 대해 현재 전 세계가 관심이 큽니다. 지난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큰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의 건강 이상설 보도에 이어 원산에서 김정은의 전용 요트가 발견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다는 등의 추측성 루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측근인 김여정, 최룡해 등 최고위급의 인사들도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 태영호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문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 평양시 주민들이 쌀과 술, 생선, 통조림부터 전자제품까지 모조리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피신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통수권자의 부재로 북한 사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1월 30일에 국경을 봉쇄해 큰 감염 전파는 막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군인들에게서 쉽게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CNN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 보도는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낸 뉴스라면서 별로 신빙성이 없고 북한 상황과도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코로나19로 인해 원래부터도 평양에 거의 없었다고 안 소장은 말합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그 소설 쓰는 유튜버가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거의 거품이었고 실제로는 김정은은 간단한 수술을 받고 지금 원산에서 휴양하면서 근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도 코로나 때문에 평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산 그 함흥 밑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차단 정책에서 자기부터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북한의 코로나도 뭐 그렇게 차단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못지않게 잘 치유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재앙이나 재난으로 오는데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북한도 이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분주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를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안 소장은 주민들이 모여서 참석해야 하는 회의와 학습총회, 사상교육이 감염 차단을 위해 모두 중지가 됐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됐으니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북한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소식에 휘둘리는 것은 경계하자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